안녕하세요. 헝커TV 헝컴입니다. 오늘 영상은 중국의 기술력에 대한 영상이에요. 와, 얘네들 진짜 기술력 하나 죽여줍니다. GTX 1060 6기가 모델 이 수리가 들어왔어요. 수리가 들어온 건 아니고 그래픽카드를 꽂으면 화면이 안 나온다는 증상으로 저희 매장에 데스크탑을 가져오셨고요. 확인해보니까 GTX 1060 6기가 모델 이게 보조전원 쇼트로 인해가지고 불량이 나서 고객님께서는 중국에서 샀고 맨날 말썽 많이 피운다 해가지고 그냥 그래픽카드를 GTX 1650 중고로 MSI 거를 구매하셔가지고 장착해서 가셨고요. 저는 이제 손님께서 이거를 버리고 가셨으니까 고쳐가지고 최고로 한번 물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고쳐서 최고를 돌려야지 하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봤는데 일단은 1060이 아날로그 신호를 나옵니다. RGB랑 DVI I를 지원을 해요. DVI D도 아니고 아날로그 신호죠. HDMI는 지원을 당연히 하죠. 그래서 이거 뭐냐? 케이블 꽂는 부분이 이거 뭐지? 하고 분해를 해봤어요. 분해를 해보니까 엔비디아 GF118400A1 모델 이게 아마 GTX 550 Ti에 들어가는 칩셋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픽카드를 팔았는데 가짜 그래픽카드인 겁니다. 아마 장치 관리자나 이런 쪽에서도 바이오스의 이름이 V바이오스, 그러니까 그래픽 바이오스가 GTX 1060이라고 이렇게 이름 띄우니까 장치 관리, 윈도우 부팅한 다음에 장치 관리자나 작업 관리자에서도 1060이라고 잡혔을 거예요. 아마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게임을 하시면 렉이 걸리고 이런 증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좋은 생각이 하나 든 게 이거가 지금 전원부 쪽 쇼트니까 쇼트 잡아서 PC 연결한 다음에 한번 채굴을 한번 돌려볼게요. 마이닝을 돌렸을 때 해시가 몇 정도 나오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고쳐서 채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좀 뻘짓 같지만 좀 재밌는 컨텐츠가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사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엔체널 모스펫을 하나를 교환을 했어요. 쇼트 저는 인간이니까 바로 쇼트가 나버려요. 이러면 이제 그 페이지 쪽 관리하는 이런 칩셋 쪽에서 이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일단은 해당 부분 교환해가지고 쇼트는 잡았는데 전원 인가니까 또 쇼트가 나니까 일단은 다른 쪽 쇼트 나는지를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더 웃긴 거는 칩셋도 지금 뭐 1060 칩셋이 들어간 것도 아니지만 메모리는 또 DDR5를 쳐넣어놨어요. 짱게 중국 놈들이 진짜 웃깁니다. 삼성 거 넣었어요. 그래도 K4G2032OFD FC04 모델 넣었는데 세 번째 자리가 G니까 DDR5 규격이에요. 미친놈들 진짜 기술력 대단합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어질어질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쪽 확대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조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하이사이드 모스펫하고 로우사이드 모스펫 제품명이 다 다릅니다. 와, 뭐 어디 뭐 폐자재에서 추출해가지고 모스펫 때려박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봐요. 그러니까 뭐 GTX 1080Ti나 이런 좀 하이엔드급 모델 같은 경우 파운더리 에디션이 가짜인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근데 1060도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또 사기치는 사기꾼 새끼들 말 들어보면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비싼 걸로 사기치면 티나니까 좀 중간 정도인 거를 사기쳐가지고 하면 마진도 많이 남고 판매량도 많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 쓰레기 같은 놈들 진짜 어지러지랍니다. 일단은 쇼트 잡아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래픽 해시는 잘 나오는지 볼게요. GPU의 쿠다코 자체의 성능이 워낙 그지 같으니까 안 될 텐데 이더리움이 1060 6기가 모델, 그러니까 3기가 모델은 채굴이 안 돼요. 그러니까 6기가 모델인데
채굴이 된다. 이러면 또 이게 또 해시가 잘 나온다. 이러면 또 이게 어 얘네들 또 그렇죠.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잡히긴 잡힐 것 같은데 해시가 한 4, 5, 6 뭐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면 전기세도 안 나오죠. 안 돌리는 게 맞죠. 한번 고쳐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도통 상태로 둬놓고 12V 라인 쪽 그라운드 찍어보면 이쪽은 괜찮고요. 아래쪽도 괜찮고 아래쪽 여기 둘 중 하나 쇼트라는 거죠. 여기 괜찮고 여기 괜찮으니까 애를 방금 갈았으니까 또 나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애가 나갔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확인해보니까 고출력 MOSFET을 못 견뎌가지고 760 그래픽카드 GTX 760에서 MOSFET 떼가지고 넣었어요. 쇼트는 안 날 것 같습니다. 어둡게 해야지 또 모니터 잘 보이시니까. 잠깐만, 11년 렌트 보이지 않았나? 성품, 뭐 저항, 뭐 이런 성품도 잘 들어가 있네요. 애초에 장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안 잡혔었던 건가? 일단 장치는 잡히니까 GPU Z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칩셋은 제대로 잡히는지. 와, GP106으로 들어가 있네. 와, 미쳤네. GP106이 1060 시리즈 칩셋 이름이에요. 그래. 와. 대박이다. GP106 들어가 있고 릴리즈 데이터가 16년도 리버전이 LA1 DDR5 삼성 거 들어가 있고 메모리 사이즈가 나오질 않네요. 일단은 드라이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칩셋하고 메모리가 삼성 건데 DDR5 들어가 있다는 것만 나와 있네요. 일단은 이 장치가 제대로 잡히도록 드라이버를 다시 한 번만 설치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설명서도 들어있고 안에 CD가 있더라고요. 아까 N채널 MOSFET 쪽을 제가 이제 제거를 했는데 전압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장치가 안 잡혔던 게 아니라 550Ti 정도의 그래픽 코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전용 이렇게 손반온 드라이버나 아니면 드라이버 버전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CD롬 장착 해가지고 뭔지 꺼낸지 모르겠어요. 지금 드라이버 다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잡힐 것 같아요. 그리고 MOSFET 같은 경우도 지금 작업해가지고 지금 다 구성을 해놨는데 요즘 들어가는 이제 좀 고출력의 MOSFET을 넣어놓으니까 못 버티고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750Ti 정도에 들어가는 좀 저가형 MOSFET 암페어가 낮은 걸로 해가지고 구성을 하니까 전원부도 지금 뭐 안정적으로 지금 잘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이 페이지를 지금 방금 장착한 페이지를 빼도 작동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느낌표가 떴던 거는 드라이버 쪽 문제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드라이버 설치됐습니다. 와, 레전드. 1060 6기가. 좋아. 그러면 GPU Z 한번 볼까요? 미쳤어요. 웃겨. 와, 삼성 거 6기가 잘 인식되고. 미쳤어요. 최고로 한번 돌려봅시다. TX로 해가지고 이더리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가상 한번 돌려볼게요. 아마 검증해서 실패하지 않나 싶네요. 맞네요. 실질적으로 GPU 쿠다코어에서 메모리 덤프 안 맞다고 나와버리네요. 채굴은 가당치도 안 났던 거네요. 아, 채굴 돌아갔으면 솔직히 좀 레전드였는데. 이래가지고 사기쳐가지고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T-Rex는 안 되니까 피닉스 마이너. 과연? 인티씨? 너 available GPU for mining. Please check driver and 하대요. 돌릴 수 없다고 나오네요. 책으로는 안 되네요. 에이징 테스트는 솔직히 의미가 없죠. 말이 1060이지, 뭐, 이름만 1060으로 나온다 해서 1060 성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신제품이 나오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가짜 그래픽 카드를 한번 알아봤어요. GTX 1060으로도 잘 잡히고, DDR5 메모리도 잘 잡히고, 메모리 6기가로도 잘 잡히는데, 코어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550Ti, 550, GTX 550 정도의 성능이 들어간, 그러니까 GTX 550 칩셋을 떼가지고 바이오스랑 이런 거막손 대가지고 1060으로 잡히게끔 나오는 제품입니다. 중국 제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한다고 할 때는,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돈 주고 샀다고 하면 진짜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환불도 되는 것도 아니고, 사고 팔면 땡이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뭐, 쓸 데도 없죠. 요즘 뭐, 내장 그래픽이 더 좋아버리니까, 뭐, 5600G, 4650G, 4350G, 애보다 좋아요. 1030급 성능 나옵니다. 4350G만 해도. 사기 조심하시고, 뭐, 그냥, 싼 데는 다 전자제품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값 주고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그래픽카드 한번 고쳐서 한번 작동되고, 채굴됐으면 좀 레전드였긴 한데,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채굴 프로그램에서도 GPU를 검증을 한번더 합니다. 이게 진짜 GPU 맞아? 이거 진짜로 연산되는 거 맞아? 한번더 이렇게 걸고, 뭐, DAG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딱딱딱딱딱 해가지고 100% 검증이 되면 그때부터 채굴을 또 시작하는, 피닉스 마이너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검증을 하죠. GPU 쪽에나 메모리 쪽도. 그러니까 장난하는 놈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 중국은 레전드다. 예.